저희 집을 최초 공개합니다. 사실 차에서 하는 게 없어요. 스태프분들하고 실험 농담. 스태프분들이라니. 스태프분들 맞잖아. 진짜 거리감 쩐다. 거리감 쩐다. 스텝이랑. 여러분 그게 거리감 없어 보이는 거야? 고르장머리 없어 보이는 거지. 뒤에 있는 우리 스타일리스트 친구는 저랑 생년월일이 똑같아요. 진짜 신기하죠? 그래서 친해졌어요. 그래서. 네네. 그거 아니면 절대 친해질 리가 없어. 그럼요. 저랑 왜 친해져? 저랑 똑같은 910108입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은정이 되게 가식적이에요. 근데 오늘 옷이랑 진짜 예쁜 것 같아. 오늘 아니야. 끝장 났어 진짜. 과연 너밖에 안 보인다. 가만히 놀면 저희 세트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미 지났네. 최애곡, 최애곡. 아, 물론 치명적이가 있어. 야야. 그럼 이만. 운전을 위해 부르크겠습니다. 안녕. 둘셋둘셋 셋. 안녕하세요, 셋입니다. 네, 저희가 또 지민TV에 맞아요. 아, 출연료 언제 주시죠? 뭐라고? 잠시만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나중이요? 너무 빨리 왔죠? 저희 SF9 많이 불러주세요. 돼지고기 불러주세요. 언제든지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스케줄 끝. 저희 집을 최초 공개합니다. 우루야, 우리 방을 소개해 드리자. 펀치킨! 제 침실에는 만화책도 있고요, CD랑 LP랑 좋아하는 인형들 있고요. 이번에 런던에 다녀서 왔는데 가서 프린스 오리지널 LP를 겟했습니다. 이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거의 음악 감상하면서 잠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틀어놓고 우리 예쁜 꾸루랑 꾸루가 말을 되게 잘 들어요. 꾸루야, 오늘따라 말을 안 듣네요. 여기는 공부방입니다. 놀이방 아니야? 놀이방? 아니에요. 기타와 신영 언니가 준 피아노와 게임기가 있습니다. 제 친구들이 오면은 여기서 게임을 많이 하곤 하죠. 여기는 옷방인데요, 너무 들어오니까 그냥 어둡게 어둡게 보시고. 저희 집은 뭐 이렇습니다. 저거 보세요. 지금 꾸루가 전투 폭발입니다. 전투 폭발. 꾸루? 꾸루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평창올림픽 홍보자 자카르타에 왔습니다. 자카르타에 왔습니다. 네, 자카르타에 와가지고요. 지금 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메라 돌려서 오빠가 찍어. 카메라 돌려서요? 네, 오빠를 돌릴게요. 빨리. 지금 제가 내리는 거 지금. 응? 뭐해? 할게. 뭐해야 죽지? 가문의 영광. 이것 때문에 왔어요. 하고 싶어서 안 왔는데. 악수 한잔. 있을 거죠? 와서 봐. 하지 마. 시계가 멋있어요. 그쵸.